10여 년 내내 이어진 고유가 현상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낮은 중고차들이 시세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플랫폼 기업 테이카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 출시 5년 이내 주요 인기 모델 11종을 대상으로 1년 사이 잔가율 변동을 조사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유지비 부담이 적은 디젤과 LPG 모델의 잔가율은 비교적 높고 대형 SUV 가솔린 모델 잔가율은 낮았습니다. 중고차 대표 인기 모델인 기아 소렌토 4세대의 디젤 2.2 2WD 잔가율은 1년 전 84.0%에서 최근 78.8%로 마이너스 5.2%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솔린 2.2 2WD 잔가율은 1년 전 94.5%에서 최근 82.1%로 마이너스 12.4%포인트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신차 출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잔존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신차 출고가 대비 중고차로 거래되는 시세의 비율을 잔가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령 특정 모델의 신차 출고가를 100이라고 할 때, 중고차 시세가 70에 거래되면 해당 모델의 잔가율을 70%로 보는 식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가 높을수록 높은 시세에 거래되므로 잔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수요가 낮을수록 감가 폭이 커지며 잔가율 역시 낮게 나타납니다.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1년 사이 국산차는 마이너스 10%포인트 안팎, 띵기 수입차는 마이너스 15%포인트 안팎의 잔가율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모델을 보면 대체적으로 적은 수준의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차 아반떼 CN7 마이너스 5.6%포인트,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마이너스 4.8%포인트, 기아 모닝 어반 마이너스 6.9%포인트 등이 하락폭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LPG 대표 모델인 르노 뉴 QM6 마이너스 9.0%포인트, 소형 SUV 대표 모델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마이너스 9.9%포인트 등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감가 폭이 다소 작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비가 낮은 대형 SUV의 주요 모델은 상대적으로 더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고유가 여파에다 후속 모델 출시 영향 등으로 현대차 팰리세이드 마이너스 12.2%포인트, BMW 5 시리즈 530i M 스포츠 마이너스 13.8%포인트 등이 두 자릿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민국 K카 PM팀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고차의 잔가율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증감이 맞물려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신차 출시와 유가 변동, 수출 현황 같은 다양한 시장의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며 관심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할 경우 이런 시세 변동 추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